안녕하세요. 봄이 지나면서 여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라벤더 꽃이 이렇게 보라색을 달고 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허브 농장으로 나왔습니다. 캐모마일과 로즈마리와 애플민트, 체리세이지 등 여러가지 이렇게 라벤더 꽃이 피고 있는 허브 농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허브 농장에 또 우리 김정숙 선생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감천문화마을에서 꽃차 겸 꽃차 강사 겸 그리고 이 허브를 키우고 있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허브가 아주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조금 큰 아이들도 있는데 곧 이제 출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벤더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라벤더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해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여기 농장으로 허브 농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는 특유의 고급진 향이 있습니다. 라벤더 특유의 이렇게 예쁜 꽃몽우리를 다룬 보라색의 꽃도 피지만 또 라벤더 효능이라든지 라벤더 향이 있는 다른 효부와 다르게 아주 좀 고급스러운 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라벤더 스틱차를 만들어도 되고요. 꽃을 따서 또 라벤더 꽃차를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벤더 스틱차를 좋아하는데 이 라벤더 지금 딱 스틱차 만들기 좋은 만큼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라벤더와 똑같은 제 또 손가락 반지를 보라색으로 끼고 왔는데요. 라벤더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 김정수 선생님께 또 이 라벤더 킬로그램 단위, 100g 단위 금액도 알려드리고 또 배송은 언제부터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재배되는지 재배하는 건지 그런 얘기부터 좀 자랑을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약간 치고 농약으로 재배를 해서 올해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라벤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키우는 라벤더는요 일체 농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벌레 같은 거는 유황으로 만든 유기농 농약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것도 웬만하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어서 되게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kg당 4만원에서 이제 택배비에서 45,000원까지 이제 할인을 해드리고요. 다른 데서 구입하시면 5만원 이상 달러 가실 거예요. 1kg당. 그래서 더 많이 구입을 하시면 조금 더 덤으로 뭐 200-300g씩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 좀 해주세요. 많이 구매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네. 보면은 지금 네. 이게 안 핀 거죠, 다? 네, 아직 저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몽우리인가요, 지금? 아직 지금 만개가 안 됐고요. 지금 만개가 되려면 지금 한 4-5일 정도 더 있어야. 예, 튼튼하게. 이번 주 주말부터는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약이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낼 때는 줄기채 이렇게 끊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 한 20cm 정도 사이즈로 해서 끊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 줄기에도 꽃만큼 향이 강하기 때문에 줄기채 스틱차를 만드셔도 되고, 줄기는 줄기대로 또 차를 만드셔도 되고, 지금 네. 이제 오늘 내일 바로 다 필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주문하시면 다 피기 전에 빨리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수 있겠죠?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연락처로 연락처가 나가는데 연락처로 주문하고 문의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라벤더죠? 네. 라벤더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뭐 캐모마일도 있고요. 어디 있어요, 캐모마일? 캐모마일은 이쪽에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생산을 해서. 네, 지금 다 꽃을 많이 따냈고요. 저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는 네. 주문 안 받으시나요? 나는 그냥 봤는데, 예, 봤습니다. 로즈마리는 지금 아주 상태가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지금 많이 따냈기 때문에 아직 몽우리가 올라와서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다 또 만개될 것 같고요. 로즈마리도 아주 이제 잘 피어나고 있어서 로즈마리는 1kg에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이라고 그랬죠? 3만 원. 네.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캐모마일도 지금 1kg에서 6만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 5만 원이라 했나요? 네, 저기 택배해서 5만 원. 네, 택배해서 5만 원. 아주 저렴하게 거의 다 저 유튜브 회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통 과정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생산 판매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벤더 계절이라 라벤더로 차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라벤더 기능성도 얘기해 주세요. 네, 요게 신경 안정도 최고로 좋고요. 우선 그거예요. 이게 아로마 테라피 같은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옛날 그 로마 시대 때부터 많이 써왔던 그런 향신 허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불호가 제일 없고 아마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 허브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아로마 마사지를 하거나 테라피를 할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로마 허비비라든지 마사지를 네. 할 때 라벤더를 많이 쓰는데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수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저녁에 차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애플민트, 로즈마리, 캐모마일, 라벤더 이렇게 해서 허브 종류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벤더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 자세히 보시고 구입해서 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